자, 안녕하세요. 4강의 2번 요지. 여전히 요지이기 때문에 뭐 이제 변형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죠. 일단 내용 자체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나쁜 것이라는 게 이제 손실이라든가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우선시한다. 우선시한다는 게 우리가 선호한다는 게 아니라 좀 더 먼저 신경을 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있을 법하지 않은 것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복권 당첨 가능성도 과대평가한다. 이건 말이 조금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럴 수가 있어요. 일단 바로 가면서 봅니다. We are wired for the struggle for survival on the seven. Then we are for urban life. 우리 여기서 이제 we are wired라는 얘기는 원래 이제 wire 그러면 전선을 엮어놓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게 우리 몸 속에 선이 엮여 있다 정도로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타고나면서부터 우리 몸 속에 갖춰져 있다 이 정도로 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투쟁이죠. 생존 투쟁. 어디에서의 생존 투쟁이냐면은 사바나, 그러니까 이제 야생지대로 보면 되죠. 인류가 처음에 기원했던 이제 이 정도, 그러니까 야생지역에서의 생존 투쟁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몸에 익숙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도시 생활에서 그러는 것보다 이제 어법으로 가다 지금 여기에 있는 아하고 여기에 있는 아가 이제 같은 동사에 나왔다 그러니까는 we do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혹시나 어법일 때 원래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는 문제 출제할 것이 거의 없어서 이제 그렇다는 거죠. As a result, 그 따라서 situations are constantly evaluated as good or bad. 상황이라는 거 이제 항상 평가되어져야 됩니다. 좋은지 나쁜지 하는 거니까 여기는 좋다 나쁘다 나한테 위험하냐 아니냐, 왜 생존을 위해서 저기 내가 잡아먹을 수 있는 토끼 새끼냐 아니면 나를 잡아먹을 사자 새끼냐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requiring escape와 permitting approach, 이건 즉 이러는 것이냐 이러는 것이냐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도망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혹은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저기 즉 그 항상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In everyday life, 일상생활에서는요, this means that. 여기서 그럼 this가 뭘 가르치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문삽이라든가 순서라든가가 일단 들어가는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대체라는 걸 의미하죠. Our aversion to losses is naturally greater than our attraction to gain. 이 부분은 이제 전체 흐름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의 혐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어휘가 나오는 것도 가능해지긴 하죠. 우리 혐오인데 무엇에 대한 혐오냐면 잃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당연히 훨씬 더 크다. 우리가 얻는 것에 대해서 끌리는 것보다. 근데 이게 뭐냐면 by a factor of two 이렇게 나왔어요. 두 배 정도 차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factor는 여기서는 이제 그 비율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강남 대치동식 장난을 한다 치면은 이 위에서는 어느 게 더 심하냐 하는 것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감을 잡으려면 밑으로 가서 감을 잡아야 된다. 그럼 이거 자체는 빈칸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빈칸이 가능해지는데 강남에서 좀 심하게 장난을 치는 학교다 그러면은 이 내용 보면 어차피 이제 뭐야 그 두려운 것을 더 우리는 중시 여긴다.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지금 이게 두려운 거고 이거는 끌리는 것이잖아. 그럼 이것의 비중이 더 커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두 배나 더 크다 이것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두 배로 그랬는데 이 위치를 여기를 그러니까는 두 배 비율로 이랬는데 여기를 하프 이랬다 치자고 하프 이랬다 치면은 문제는 여기에 이놈의 위치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 장난이 이렇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내수를 greater가 아니라 이 부분을 smaller로 이런 식으로 이걸 가만 놔둔 상태 해도 마찬가지가 돼버린다.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걸 바꾼 상태에서 이거 순서 바꿔버리고 이거 바꿔버리고 그러면 또 맞게 돼버리고 이런 것까지를 생각을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강남 쪽에서 같으면 서술형 장문형이라든가 이렇게 주는 것도 가능해요. 이거를 단어를 쫙 배열해 놓고 그 아래 내용에 맞게 이것을 의미가 통하게 배열해라 이렇게 가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어휘는
대비되기 때문에 뭐 이놈 정도가 이제 어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체 학교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특정 학교에서 어떤 특정한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We have a built-in mechanism to give priority to bad news. 그럼 여기서 메커니즘이, 여기서 built-in mechanism이라는 것이 wire의 개념하고 지금 같이 가는 걸 보면 돼요. 내장되어져 있다 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give priority to bad news.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순서가 정해진 거는 이 부분에서 이미 나와져요. 그러니까 bad news니까 나쁜 소식을 좀 더 중시한다, 우선시한다. 이렇게 된다니까, 이놈이. 자, 이 두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 순서가 정해집니다. Our brains are set up. 여기서는 이제 set라는 것도 뭐 차려져 있다 하는 건데, 이놈하고 같은 의미로 보면 돼요. 우리의 뇌들은 이제 구조가 설치되어 있다 형태니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무한대 to detect a predator. 여기서 predator라는 것도 잘 생각해요. 여기서 predator라는 것이 위험요소고 피하고 싶은 것이고 위험요소예요. 여기서 prey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지. 먹잇감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In a fraction of a second. 0. 몇 초 사이에 오 사자가 나타났다 딱 바로 눈에 띈다. 토끼가 나타났다 안 보인다. 노루가 나타났다 안 보인다. 왜? 안 위험하거든. 그 much quicker.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도 훨씬 더 빨리해요. 주의를 빨리 기울여야 되니까. Then the part of the brain that acknowledges own has been seen. 여기서 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럼 여기서 원은 predator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잘 생각해. 실제 이게 detect나 어그널리즈 같은 것을 이제 이체육체로 써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좀 심하게 그 과장을 했든가 안 그러면 반어적이든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 같은 경우는 뭐야 그 인지하다니까 알아차리는 거죠. 뭐 사자가 났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 우리 뇌에서 인식하는 부분보다 더 빨리 뭐야 0. 몇 초 만에 얘네들을 우린 찾아낸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눈에 딱 보였을 때 우리가 그 판단 자체가 되기도 전에 눈에 그냥 확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 얘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야,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놈이 있어. 무서워하는 놈이 있는데 그 새끼 결국 내 포식자잖아요. 걔를 딱 보자마자 내 머릿속에서 제가 보이네 이러기 전에 내가 먼저 뇌에서 인식도 전에 몸이 반응하듯이 바로 그냥 확 그 들어온다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좀 그러나. 자, 일단 그럼 이제 이 뒤에서 보면은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보면은 이 문장 뒤에서 이 문장이, 그러니까 문사부로는 이놈이 괜찮아. 근데 이게 다 이 문장 길이가 하도 그 좀 그 뭐라 그럴까, 길게 쪼개져 가지고 문사부로 넣기가 좀 애매하더라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 뒤까지는 바로 연결됩니다. 이놈하고 이 뒷문장 뒤에 나올 내용이. 예, that's why 해서 그래서죠. 여기서 that's why 해서 이것도 문법일 때는 because가 되면 안 됩니다. because 다음에는 원인이 나오고 why 다음에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다 하는 거죠. we can act. 우리가 움직인다 하는 거죠. 몸이 먼저 반응을 하더라니까. 이런 얘기는 들어봤죠. 무슨 말이 되죠? 얘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생각할 틈도 없어서 그냥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앞에서 디텍트의 개념을 그렇게 이해를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먼저 나왔어요. 뭐 하기 전에? 알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앞에서 디텍트의 개념이었고, 이게 노우가 아그널리즈의 개념이었다 하는 거예요. 알기도 전에 우리가, 심지어는 we even know, we are acting, 우리가 심지어는 움직인다는 것도, 그것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행동을 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하고 저 앞 문장 두 개는 뗄 수가 없이 연결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쪽에 내려오면 이제 또 좀 내용이 좀 이제 그 엇갈려서 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순서로 낸다 치면 이거 여기 꺼내야지, 여기를 끊고 그 빨리 감지하게 된다, 이 부분 끊고 앞에 끊고, 그럼 이게 엇갈려서 안 돼요. 순서 한 문장 넣다 그러면 이놈 넣든가 뭐 하든가 이런 식으로 앞에 걸 넣든가 이런 거는 되는데. threat of privilege over opportunity. 그게 위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꼭 위협이라는 게 싫은 것의 개념이에요. 이놈이
프리빌리지드. 프리빌리지드라는 거는 우선권이 있다 하는 표현이죠. 특권이라는 표현에서. 근데 이 단어는 앞에서 뭐하고 갔냐면 이 프라이어리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프라이어리타이즈 이래버리면은 뒤에서 봤던 이놈하고 의미가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휘로 가는 건 가능하죠. 그래서 어떤 기회라는 것은 좋은 기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꽁잡을 기회냐, 잡아먹힐 기회냐, 위협이니까.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것이 더 우선시 된다 하는 거죠. This natural tendency. 그래서 이제 natural tendency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 요소를 좀 더 중요시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이것은 의미의 대체라는 것을. We overweight unlikely event. 우리가 더 중시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overweight를 썼는데 무게가 더 나간다 해서 원래는 overweight, 중시하다 해서 나오죠. 이걸 더 무게가 더 나가는 걸로 본다. 더 중시한다 하는 거죠. 무엇을 중시하냐면 unlikely event이니까 있을 법하지 않은 일들을. 여기서 있을 법하지 않은 일,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대하지 않는 일, 더 위험한 일, 이 정도로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such as being caught in, 붙잡히는 거죠. 코트를 차렸을 때 테러 공격에 처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런 거 있을 법하지 않은 것을 좀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거죠. 뒤로 가서 It also led to us overestimating our chance of winning the lottery.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요. Lead to ing로 갑니다. 어법일 때 그래서 ing라는 얘기고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가 과대평가하게 한다. 여기서 overestimate라는 것이 여기서 overweight가 되고 프리빌리지가 되고 의미상 같이 가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어휘 문제로 내는 게 적정하냐 했을 때 단어는 달라. 근데 의미가 매 한 가지야. 그러면 이건 어휘 문제로 내질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버려라. 그러니까 내가 출제지이다 그러면 이건 버려요. 왜냐면 다른 지문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휘 문제를 내도 다른 거를 쓰지 이거는 버린다 하는 상황에서요. 그러니까 중시하는데 과대평가하는데 무엇을 과대평가하냐면 chances of winning. 여기서 winning. 그러니까 어휘로 갔을 때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경우도. 여기서 winning이라는 것은 이 부분 보면 여러분이 이게 이거 복권에 당첨되는 거면은 그 위험한 게 아니라 기대하는 건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앞 내용 읽다가 여기 딱 내려오면 훅 들어와서 이게 좀 반대 개념 같은데 좀 헷갈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좀 헷갈렸거든. 이거 읽다가 이거 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랬는데 이놈은 결국 어느 쪽을 연결시키냐면 이 unlikely event, 실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 네가 이 새끼 복권에 당첨 벼락 맞을 벼락 맞을 가능성도 안 돼. 막 그거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런 거를 그죠? 이런 거를 overestimate 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휘가 괜찮다. 그리고 뭐 문사 정도 하나 이제 그 딱 앞뒤 관계 때문에 뭐 넣는 정도 이 정도나 이제 괜찮다 하는 거예요. 뭐 제목 같은 건 알 것이고 앞에 설명했던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주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단어는 낼만한 게 된다는 거 알겠죠. 사소하게 더 빠르냐 뭐하냐 하고 그죠. 어휘는 일단 충분히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가능한 부분이었고 작문 형태는 뭐 강남 이제 특정 학교가 아니고 이제 거기까지는 해당 사항은 아니고 그렇다 하는 겁니다. 자 뒤에 문제를 가보겠습니다.